네, 강원도 자치단체장들의 새해 설계를 들어보는 신년 대담 순서. 오늘은 최명서 영월군수를 만나봅니다. 문화관광도시 조성과 드론 산업,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해 영월이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근성 영서지사장이 인터뷰했습니다. 군수님, 바로 인터뷰에 들어가겠습니다. 군수님, 영월군은 문화관광도시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그 정부가 지원하는 법정 문화도시 선정에서 떨어져서 좀 아쉬움이 큰데요. 올한해 어떻게 또 준비하실 계획인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지난해 5월부터 한 7개월여 문화도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전국의 10개 예비도시를 뽑는데 11위를 했어요. 정말 너무 간발의 차이로 선정이 되지 못해서 너무 아쉽고, 대신 그런 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말 우리 영월 국민들이 정말 함께 해주는 그 뭐라고 할까 했던 그런 아주 대단한 수확을 우리가 얻은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문화도시야말로 우리 영월 지자체가 추구해야 할 가치 있는 과제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올해도 아주 열심히 준비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간발의 차로 떨어졌기 때문에 또된 예비 도시들이 대부분 재수와 삼수를 거쳐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조금 부족했던 거 보완하고 콘텐츠 좀더 보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봐서 저희들이 하여튼 2021년은 영월이 제4차 문화도시, 예비도시에 지정되는 데온 과제에 정성을 들이려고 합니다. 군수님, 영월하면 이젠 드론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드론 시험 비행장, 또 시범 공역도 갖추고 있는데요. 우리 드론 산업 대표 도시 영월에서 올한해 어떤 사업들이 펼쳐지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올해는 우리 영월이 드론 시티로서 완전하게 좀 자리를 구축하는 그런 한 해를 만들어 가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강원도 인재개발원하고 합의가 돼서 전국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드론 교육 과정을 영월에서 하는 것으로 이제 합의가 됐고, 올해부터 이제 그 교육 과정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드론과 관련돼서 드론 농약 방제랄지, 드론 산림 예찰이랄지, 드론 택배랄지 하는 그런 테스트하는 실증 사업들이 영월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증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실증 센터를 우리가 이제 국토교통부하고 협의해서 올해부터 설계하고 이제 만들어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세경대학에서 이제 유인 드론 지금 함께 개발해 가고 있는데, 하여튼 모든 분들이 영월에 오면 정말 드론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수님, 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년들의 일자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군수님께서는 그 청년들이 지역에 잘 정착하고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TF팀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역할을 하게 됐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영월군청하고 영월산업진흥원하고 함께 청년들이 영월에 정착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청년 창업, 또 청년 취업하는 일자리 이런 걸 이제 원스톱으로 연결시켜주는 청년 센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고 거기에 근무할 수 있는 청년 TF를 이미 구성을 해서 3월 중이면 청년 센터가 이제 오픈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청년들이 영월에 와서 창업을 할수 있는 공간, 저희들이 이제 도시재생 사업 같은 걸 통해서 빈 점포 또 빈집 등을 이제 리모델링해서 지원해 주는 것들을 할 거고요. 또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강원도 사업으로 올해 덕포리에 청년주택 80호를 착공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군수님, 이제 끝으로 영월 국민들께 새해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한 해는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정말 희망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건강하고 또 각자 마음속에 소망하는 그런 걸다 이루는 축복받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영월군도 올해는 정말 새롭게 도약하는 아주 성공하는 한해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군수님, 오늘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